이제는 함께라는 단어가 어색할 만큼 대부분의 일상을 혼자서 즐기는 혼자의 시대가 됐습니다.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거창한 장비가 없어도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누구나 포토그래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1인 크리에이터 혹은 취미 포토그래퍼에게 유용할 책임물 제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사비지 배경지 2m 키트입니다. 기존 11m나 되는 사비지 배경지에서 벗어나 소규모 촬영을 위해 출시한 것이 바로 사비지 배경지 2m 키트입니다. 우리는 제품이나 모델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거나 지저분한 배경을 깔끔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배경지를 찾습니다. 그러나 촬영 규모가 작은 취미 포토그래퍼 혹은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대용량 배경지는 어쩌면 낭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낭비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촬영 스타일에 맞게 제작된 안성맞춤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비지 배경지 2m 키트는 가로 1.35m, 세로 2m 크기의 배경지 3장과 미니 개퍼 테이프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비지 배경지 2m 키트의 심리스 배경지는 고품질 재질의 무반사 배경지로 빛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품 촬영을 할 때 제품의 속성에 따라 조명 세팅값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이때 사비지 심리스 배경지의 경우 빛반사가 일어나지 않아 사이즈와 상관없이 중앙부에서 가장자리까지 모두 동일한 채도를 지녀 어떤 제품을 어떤 세팅값으로 찍던 안정감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또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색상이 혼합된 총 17개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더욱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색상을 직접 고를 수 없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75%가 재생 소재인 친환경 제품으로 환경까지 생각한 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바로 제품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촬영을 할 때 배경지는 배경이 되는 곳에 걸어두거나 리모컨을 통해 바닥에 닿지 않은 채 촬영이 진행되는 것에 반해 사비지 배경지 2m 키트는 바닥에 깔아놓거나 배경이 되는 곳에 테이프를 붙여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배경지가 손상되거나 더럽혀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 배경지보다 제품 수명이 짧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촬영 규모가 작은 1인 크리에이터와 취미 포토그래퍼들에게 이만큼 가성비 좋은 배경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한 사비지 배경지 2m 키트를 통해 사비지만의 선명한 색상으로 더욱 깔끔하고 효율적인 촬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품은 로우프로 어드벤츄라 SH-163입니다. 비교적 챙겨야 할 짐이 적은 1인 크리에이터나 취미로 사진을 찍는 분들에게 카메라 백팩은 다소 부담이 되실 겁니다. 또 요즘같이 푹푹 찌는 더위에 백팩을 메고 다닌다면 싸이의 흠뻑쇼의 주인공이 되기 십상이죠. 로우프로 어드벤츄라 SH-163는 이런 분들의 부담을 덜어줄 안성맞춤의 제품이 될 것입니다. 로우프로 어드벤츄라 SH 시리즈는 총 4개의 모델로 구성됐으며 160, 140, 120, 115 모델이 있습니다. 각 모델은 모두 같은 디자인과 재질을 지녔지만 제품에 쓰여진 숫자가 커질수록 수납 공간의 크기도 넓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맛있다. 아, 이게 아닌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크기에 맞춰 가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방을 열어보면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60의 모델의 경우 장비 수납 용량은 총 4리터로 파티션 총 2개, 찍찍이로 되어 있어 탈부착이 가능하여 카메라 바디와 렌즈의 사이즈에 맞게 공간을 분배할 수 있고 그래도 공간이 남는다면 촬영이 필요한 장비를 추가적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방 위쪽에는 메모리 카드를, 가방 내외부에는 포켓이 각각 하나씩 달려 있어 배터리나 충전기 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방의 크기는 작지만 높은 공간 활용도를 보이며 구조가 단순한 만큼 짐 챙기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제품은 1인 크리에이터와 취미 포토그래퍼들에게 수납성과 기동성 측면에서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제품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제품은 어드벤츄라 그린라인 제품으로 친환경 소재와 공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재활용 직물을 활용한 퓨어 라미네이팅이 되어 있어 방수와 제품 보호,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한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가방의 경우 바닥이 쓸리거나 다른 물건과의 접촉으로 인해 오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제품은 무독성 PVC 소재로 제작된 몰드 범퍼 덕분에 안전은 물론 지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가방을 오래 깨끗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가방 뒤쪽에 있는 끈 두 개는 벨트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카메라 배터리나 메모리 카드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 굳이 카메라 가방을 다시 찾아갈 필요가 없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야외에서 촬영할 경우 가방을 길바닥에 놓아둘 필요가 없어 도난 방지 및 제품 손상으로부터 제품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뒤 가방의 스트랩은 논슬립 숄더 스트랩으로 어깨에 거치하는 동안 끈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며 탈 부착이 가능하여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한 길이 조절을 통해 자신의 체형에 맞게 크로스로 매거나 한쪽으로만 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콩콩콩콩콩콩콩. 이번엔 길이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참 쉽죠? 이 제품에서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바로 뚱뚱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상대적으로 둥글둥글한 디자인으로 인해 가방이 부해 보여 각진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지나쳐가는 제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방의 크기가 작다 보니 공간 활용도는 높지만 수납 공간은 필연적으로 작다는 점도 아쉽다고 느껴졌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에 최적화된 사이즈로 제작되어 크기가 큰 렌즈의 경우에는 가방이 다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1인 크리에이터나 취미 포토그래퍼들에게는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큰 렌즈로 촬영을 할 경우 싸이의 흠뻑쇼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우프로 어드벤츄라 SH160 모델은 간단한 장비를 필요로 하는 1인 크리에이터와 취미 포토그래퍼에게 기동성, 수납성, 내구성,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한 최상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기롭게 2편 1인 크리에이터 또는 취미 포토그래퍼에게 추천하는 세기물 꿀템 두 가지를 소개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김대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